오늘 사실 뭐 그 금연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여러분 어떠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힘들고. 네네. 진짜 기대되세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잔소리? 아, 잔소리. 그치. 왜냐면 다 끊어라, 맞아요. 끊어라. 몸에 안 좋다. 네. 알고 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치. 부모님이 맨날 너무 독한 거 핀다고 좀 약한 거로 바꾸라고 하던데. 아, 니코틴 차례가 맞습니다. 네. 그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 담배값에 보면 니코틴과 타르는 얼마가 들어있다고 표기되게 돼 있죠. 그걸 측정하는 방법을 스모킹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를 씁니다. 근데 담배 회사가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쓰냐면 필터에 구멍을 많이 냅니다. 거기에 구멍이 많으니까 이 기계가 빨아들일 때 밖으로 새네. 밖으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담배값에 표기되는 니코틴의 양과 타르의 양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저타르 담배로 이렇게 바꿔서 태우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빨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맛이 아닌데. 맞아. 그러다 보면 점점 담배를 어떻게 해요? 입 안으로 더더더 밀어넣게 돼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 되죠. 맞아, 맞아. 줄였는데 피는 행동을 할 때는 계속 필터를 안으로 집어넣죠. 그러면 줄인 게 전혀 아니게 됩니다. 야, 이거 우리가 담배에 대해서 진짜 많은 걸 모르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또 뭐 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혹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찌워서 피는 담배, 뭐 혹은 액상? 맞아. 그래서 피는 전자담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걸 판매하는 담배사 그렇게 광고를 하죠. 불에 태우지 않는 담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에 안 태우겠네? 타지 않겠네? 그러면은 별로 안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덜 해로울 거야라고 착각은 하고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파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실제로 아직까지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담배는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거 우리 언제 알았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네. 혹시 아세요? 콜럼버스. 콜럼버스. 그때 담배 얘기가 나와요. 인디언들이 피던 담배를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가지고 가는 그때부터 폈던 담배 그 담배가 몸에 나쁘다라는 걸 알게 된 건 불과 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이 실제로 아파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저희가 아프요 담배 피면 아파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담배 피신 분들이 바로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간을 좀 기다려서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이 세상에 나온 게 액상형 전자담배는 2003년 얼마 안 됐죠? 그다음에 지금 건련형 전자담배라고 하는 제품은 2017년 작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품이 어떤 병이 걸릴까 어떻게 몸이 안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거 피면 몸에 덜 나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는 담배가 언제 들어왔어요? 좋은 되게 질문. 우리나라에도 막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이런 맞아요. 얘기 있잖아요. 수제예요. 수제. 네, 정말로 수제네요. 재밌는 건 하멜 표류기라는 거 아시죠? 하멜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얘기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멜이 1668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조선은 3살, 5살 아이도 담배를 핀다라는 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진짜? 대박 빡센 나라. 조선시대 뭐하고? 근데 지금 우리 애들도 폈어요? 그 곤방대? 네, 그랬대요. 그 책에 보면. 그럼 안 웃네요? 그럼 부모님이랑 그때 같이 피는 거예요? 나쁜 건지를 모르니까. 담배가 나쁜 줄 몰랐죠. 그때는 담배가 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흡연자들이 어떻게든 사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좀 질문을 계속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끊으면 되는 건데 왜 계속 피울까? 나는 피우는 이유가 좀 궁금해. 저는 밖에 담배 피러 나가려면은 혼자 이제 비우면 저 일단 안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막 웃고 떠들면서 들어와요. 이게 안에 전 들어올 때. 근데 그 무슨 얘기인지 좀 모르잖아요. 이것도 맞아. 담배 피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0%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학연, 혈연, 지연, 흡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흡연이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이쯤에서 참 궁금한 게 네네. 우리 선생님은 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설마. 어, 저는 담배를 많이 핍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지손가락 좀 주워주세요. 냄새만 맞춰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관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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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태우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소리가 많이 태우셨어요. 목소리가 태우 목소리예요? 심지어 나 안쪽 주머니 있을 것 같아요. 안쪽 주머니. 아무래도 공부를 계속 해보셨다고 하니까 담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니까 직접 해보시지 않았을까. 다들 정말 다 맞는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 최대 약점 펴보지 않았다는 약점. 근데 정말 생긴 건 정말 많이 피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담배를 그냥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말 맞아요? 간접 흡연이 더 안 좋다. 그렇죠. 차라리 펴라. 차라리 펴라? 차라리 펴라. 자, 요거는 비흡연자들도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할 말 많아요. 그래, 지금 계속, 여태까지 계속. 말 한 마디도 안 하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게이지가 찼는데요. 저는 진짜 길을 걷다가 앞에 막 어떤 뭐 어르신 분이 담배를 피면서 이제 저한테 연기를 다 주면 진짜 가가지고 저기요 하고 싶은데 진짜 무서워서 못하죠. 그냥 진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일단 자기네들 뭐 건강도 일단 그렇지만 어디 들어가서 좀 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몸에 좋은 것만 하고 살진 않잖아요. 술도 마시고 매운 것도 먹고 이러는데 담배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차이점은 연기는 공기를 타고 날아가잖아요. 그치. 그게 간접 흡연 이런 거에 제일 큰 쟁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간접 흡연이 진짜. 지금 여러분 연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걸 저희가 전문 용어로 2차 간접 흡연, 2차 흡연 피해라고 얘기하고 이 피곤 분명히 앞에서는 안 피는데 몸에 묻은 것이 된 걸 3차라고 얘기를 해요. 3차. 3차 간접 흡연 혹은 3차 흡연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다 이렇게 넘어가나요? 네. 사실 그 3차 흡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게 흡연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고양이를 키웠어요. 네. 근데 이 고양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돼요. 근데 너무 사랑했던 고양이라서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려고 부검 같은 걸 했겠죠. 폐암이 나온 거예요. 네? 말도 안 돼. 고양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살던 전 주인이 계속 담배를 집에서 폈고 벽지며 바닥이며 이런 데 담배에 대한 그런 이제 뭐 타는 이런 것들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어우 세상에. 대박민 3차. 네. 아 이렇게까지 담배가 안 좋은 건데 난 진짜 왜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국가에서 담배를 이렇게 파니까 피우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못 팔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장 없애면 되는데 왜 이걸 안 없애면서 네. 왜 이거를 못 피게 하지? 좀 웃기죠? 근데 나라가 담배를 판다. 한국담배인삼공사라고 하는 회사는 네. 2002년도에 없어진 회사예요. 어?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02년도에 이 회사가 민영화가 됐어요. 팔았지. 예, 팔았어요. 네. 국가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담배 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해서 팔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담배 회사가 뭐 국가가 담배를 파는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무려 16년 전에. 아 그럼 그 전에는 국가에서 담배를 팔았던 거네요. 그거는 사실 뭐 맞는 말씀이죠. 팩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왜 그 당시는 팔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담배가 몸에 나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담배를 제공하고 피게 했던 것은 원죄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그 원죄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담배가 질병을 일으켜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더 열심히 이 원죄를 뭐랄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더 열심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흡연자분들,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 부분들에 대한 오해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없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싶은 이 니코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담배에는 니코틴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미 담배 잎에서 우리 처음 보셨던 담배 잎에 니코틴이 들어있어요. 담배를 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도파민이란. 자, 니코틴은요 우리가 담배를 딱 피죠. 그러게요. 담배를 딱 폈을 때 아, 담배 폈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걸 우리 흡연하는 분들은 타격감이란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게 니코틴이 우리 뇌에 딱 전달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우리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니코틴이 우리 뇌에서 저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켜줘요.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자, 이 니코틴이 우리 뇌로 이게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요? 나빠져요.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분명히 니코틴이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그걸 기억하고 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꾸로 식욕 억제. 식욕 억제. 우리 어떠세요? 담배를 딱 끊을 때. 저요? 네. 저 근데 진짜로 정말 담배를 끊으니까 배가 고파요. 아니 뭐 담배 피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거는 네. 상관없긴 한데 담배를 끊는 게 한 지금 8개월에서 1년 정도 됐거든요. 언제 좀 살 좀 쪘나 그러면? 10kg 쪘어요. 딱 정확하게.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금연에서 살 찐 거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돼요. 금연도 확실히 제 이런 식습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사실 담배를 끊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요? 살이 찌니까? 살이 찌니까. 우리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담배를 끊으면 손이 심심하다 얘기하잖아요. 항상 담배를 들고 있는 너 입도 심심하고.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많이 먹어서 살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니코틴이 있으면 밥 먹는 걸 별로 못 느끼게 했었는데 니코틴이 우리 몸에 안 들어오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걸 너무 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저 니코틴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저 니코틴은 약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담배 안에는 너무 많은 독성물질과 너무 많은 발암물질들이 있는데 이 니코틴의 장점을 얻기 위해서 저걸 쓰다 보면 독성. 결국은 그 많은 독성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떡해. 자,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을 하나 또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네. 담배도 여러 종류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항상 1등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외국계 브랜드 담배. 네네. 그 담배는 뇌로 니코틴이 전달되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다른 제품은 뇌로 전달되는 속도가 한 1, 2초 늦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는 한 4초 만에 뇌로 전달되는 제품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4초 이후에 담배를 피자마자 4초 이후에 타격감이 와야 돼요. 근데 다른 브랜드를 써봤더니 6초 이후에 타격감이 와요. 그럼 뭘 피겠어요? 4초짜리. 쉽수겠죠. 내가 더 빠른 걸 원하면. 빨리 원. 자, 근데 그 장치를 하는 게 암모니아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암모니아 딱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냄새. 냄새 맞아요. 우리 막 이 암모니아 냄새 아니야? 막 화장실 냄새 같이 나고. 자, 근데 이 암모니아가 담배에 들어 있어요. 담배 잎에도 들어 있고, 그리고 이걸 더 첨가하기도 해요. 담배를 만든 과정에서. 왜냐하면 암모니아가 니코틴이 우리 뇌로 전달되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줘요. 신기하네. 담배는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담배가 만들기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이 만들기 더 어려울까요? 핸드폰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다 그럴 것 같죠? 담뱃잎, 종이, 필터 끝일 것 같지만 네. 아까 보셨던 담뱃잎을 말려서 자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첨가제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담배는 많은 첨가제의 비율, 배율 이런 걸 다 따져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제품이에요. 그 2%만 만들어진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네. 물론 우리가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고민은 안 하시지만 담배는 몸에도 자꾸 안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렇지라고 하는 걸 한번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 그 암모니아 성분은 몸에 엄청 안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다 그런 것 좀 네. 검사 좀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네. 자, 화장품. 우리가 쓰는 저도 오늘 메이크업 받으면서 많은 화장품을 얼굴에 발랐는데 네. 우리 피부에 닿아도 안전할까요? 네. 우리 다 믿죠? 그쵸. 왜 믿죠? 누가 이거를 검사해 주잖아요. 얘는 덜 안 위험해. 우리 피부에 닿아도 괜찮아라는 걸 확인해 주니까 국민들이 쓰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배는 있겠죠? 잠깐만, 없나? 그럼 담배는 성분 검사를 해주는 데가 없나요? 세상에, 그러면은 너무 이것저것 첨가제 다 넣지 않을까 설마? 안타깝게도 이걸 보는 곳이 아무것도 아무데도 아니 진짜요? 네. 와, 아니 인체에 들어가는 곳인데요? 그렇죠. 그러네요. 너무 충격적이다 이건 진짜. 네. 그래서 담배가 네. 담배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걸 바로 편의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세상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제품인데 그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쓰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는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 하는데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담배 한 개비에 들어있는 네. 유해 물질의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자, 도전! 정답! 20개! 20개? 50개? 50개! 50개! 니코틴, 타르, 뭐 이렇게 해서 3개? 3개! 자, 에이 나왔어, 지금. 에이 나왔어. 23개? 23개! 정답이 있습니까?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은
뭐 약 7천여 개. 아, 7천 개가 들었다고요? 7천 개. 그러면 담배 연기가 이 정도면 검정색 연기여야 되는데 이게 담배에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화학 물질들이 그냥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기능들을 해요. 실제로 담배 연기 보면 우리 하얀 연기처럼 보이죠? 나뭇잎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파리인데 마른 이파리. 그걸 불에 태우면 검정색이나 회색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담배 연기는 하얀색이 나요. 그걸 마스킹한다고 얘기하는데 검게 보이면은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의 색깔을 하얗게 나도록 하는 화학 물질을 넣는 거예요. 아, 그것도 신기하다. 그렇죠. 도대체 어떤 우리가 좀 알만한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까? 뭐 벤젠,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경우 여러분 사실은 1급 발암 물질인데 이런 것들도 담배에 많이 포함이 되죠. 그 발암 물질도 이제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즘에 침대에 나오는 그거 뭐라고요? 침대에서 집진디기. 라듐. 라돈. 라돈도 담배에 들어 있어요. 아니, 저 아세톤은 우리 소독 지울 때 하는 게 저 아세톤. 네, 맞습니다. 담배에도. 아니, 지금 저렇게 보니까 되게 과학 기술의 결정체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 네. 너무 실생활에 되게 많이 쓰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네. 저게 담배 연기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어쨌든 담배 잎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 있던 첨가제들이 함께 불에 연소가 되면서 이제 저런 결과물들로 나온다는 거죠.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담배를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면 목이 아프고 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요즘에 담배 피면 그렇게 목이 안 아픈데요? 이런 얘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점 이 담배도 피기 편하도록, 쉽도록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럼 담배는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담배도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쁘게 막 이렇게. 네, 네. 조금 정부 입장이나 국가 입장에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권련형 전자담배라고 하는 이 새로운 담배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이 이 제품은 냄새가 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는 것 대신에는 나 그냥 이걸 펴볼까라고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잘 아시는 우리 권련형 전자담배 중 브랜드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한국에 들어온 제품은 미국에 있는 담배사가 만들었어요. 그 제품이 미국에는 팔까요, 안 팔까요? 팔겠죠. 팔겠죠, 미국에서 들어와서. 설마. 재밌는 건 미국은 그 제품이 판매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일본이 첫 번째 타겟 시장이었고 그다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시장 성장 속도가 이제 일본을 넘어섰어요, 우리나라가. 더 많은 우리나라 흡연자들이 그 제품을 선택을 해요. 새로운 미국에서 못 쓰는 이유는 뭡니까? 이 새로 나온 담배 네. 제품이 기존 담배보다 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담배 회사가 증명해내야 돼요. 와, 그게 법으로 마련돼 있어요. 아. 근데 그 증명을 아직 못한 거죠. 부럽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안 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 거죠. 와, 진짜 이런 제도부터 하나씩 들어와야 돼. 그래. 그렇죠. 그 미국 회사들이 그걸 증명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용당하는 거네요. 그럼 신사역이 있어. 네. 그래서 한국도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 담배 성분을 미리 담배 회사가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그걸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들을 법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 전자담배는 실내에서 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담배를 규정하는 법에 보면 담배는 다 담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액상형 전자담배, 그 같은 권련형 전자담배 전부 다 담배예요. 그 말은 금연구역에서 절대 피면 안 돼요. 법상으로.